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일요일 오전 11시 4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그 유튜브도 언론이다 라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라고 해서 유튜브도 그 너무 그 비하를 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도 하나의 언론의 일종이죠. 언론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선 책임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유튜브도 하나의 언론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떠올려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언제나 유튜브에 그 녹화를 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한복 정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나오잖아요. 한복 정장을 하고 그 아주 정색을 하고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유튜브에 그 서핑을 하고 돌아다녀 보면요, 그 얼토당토하는 가짜 그 유튜브 가짜 뉴스를 전하는 그런 유튜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내가 지금 읽어봅시다. 가짜가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평양 쿠데타 발발. 김덕훈 북한 총리 체포. 월북 보위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은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사라진 김정은. 세계도 놀란 이병철의 쿠데타는 뭐 쿠데타 는이 비밀. 그러니까 이병철이가 그뭐군 총사령관인지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병철이가 그 군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인이가 지금 생사를 모르고 쫓겨간 어디에 뭐 도망갔는지 생사를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짜 뉴스입니까? 또 하나 봅시다. 여기도 드러나는 온갖 거짓들. 이병철이 쿠데타는 성공. 이병철이가 쿠데타를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 김여정 남편 긴급 체포. 김여정이 남편도 긴급하게 이제 체포된 상태라는 겁니다. 북한의 내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한 당중앙이 예. 또 넘겨봅시다. 여기는 탈북자들이 비밀을 폭로했다. 열병식 김정은 외모 말투 가짜였다. 접경 지역 근처에서 급증한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수, 태평양 주둔 미군 사령관 비상사태 선언.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병철이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병철이가 쿠데타에 성공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생사도 모르고, 그렇다. 김정은이가 도망가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생사도 모른다. 이런 이런 그림도 이제, 그리고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클릭해서 들어보면 말이죠. 이 유튜브를 클릭해서 들어보면, 신인균의 국방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 신인균 씨가 하는 그 국방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신인균 씨 목소리를 그대로 약간 변조해가지고 그걸 또그 신인균 씨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탈북민 그 안찬일 박사 있잖아요. 안찬일 박사 목소리도 약간 변조해가지고 또 여기다 이렇게, 예, 뭐, 김정은이가 어디로 도망가 있는 상태고 생사도 모른다.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순가짜 아닙니까? 쿠데타는 무슨 쿠데타? 그래, 지금 이렇게 그 무책임 언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유튜브도 하나의 언론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거짓말을, 했어야 되겠는가 말이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거듭 얘기지만 날 보십시오. 내가 꼭이 유튜브 할 때는 이렇게 그 한복 정장을 하고 나와서 딱 이렇게 정색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거 6평짜리 참 단칸방 원룸 골방에서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내 자세가 이렇게 진지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소식을 하나 시시콜콜 여러분들한테 다 사생활을 보고해야 될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이승열이가 좀 어떻게 살아가나. 개인 생활이 무척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시시콜콜 관심들을 갖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요청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가 전번에 사운드 인터페이스라는 걸 구입했다고,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다 이제 핀 마이크를 꽂고 핀 마이크 단자가 XLR 단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게 XLR 단자입니다. XLR 단자. 그요 XLR 단자에다가 핀 마이크를 끼우는 것이죠. 근데 그 XLR 단자에다 핀 마이크를 꽂고 해보니까 이게 아주 미세한 잡음이 납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은 미세한 잡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도 좀 볼륨을 높이고, 오래 들어보면 그게 미세한 잡음이 상당히 좀 언짢게 들리는 것이죠. 언뜻 들을 때는 괜찮게 들리는데 좀 볼륨을 높이고, 좀 이렇게 10분이고 20분이고 들어보면 상당히 좀 거부감 있게 들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그 미세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너무 볼륨을 내가 크게 설정해서 미세한 잡음이 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거든요. 사운드 인터페이스를 컴퓨터에다가 USB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운드를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사운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못됐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미세한 잡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공개하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게 최대 인다가 유튜브라는 거는 유튜브 녹화라는 거는 내 인생의 이게 최대 재미입니다. 최대 취미 생활이에요. 내가 뭐 노년기에 무슨 취미가 있겠어요? 뭐 돌아다니면 저 내가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 뭐 돌아다니면 뭐 여자들한테 돈이나 뿌리면서 기집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돈 없는 가난뱅이가 주머니에 돈을 두둑 넣고 돌아다니면서 여자하고 사귀는 걸 취미로 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랬다가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면 당장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지금 뭐 그런 여자들 함부로 농락했다가 지금 큰일 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고 또 내가 뭐 어디 가서, 돈이 많으니 어떻게 뭐 비싼 차를 수집하는 그런 취미도 할수 없는 거고. 이 유튜브가 참 커다란 취미거든요. 그 커다란 취미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도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잡음도, 이게 거듭되는 얘기지만, 언뜻 들으면은 괜찮게 들리는데, 아주 찬찬히 들으면서 한 10분, 20분 들어보면요. 아니, 그 미세한 잡음이 아주 큰그 흠을 느끼게 되더라고. 결점으로 느끼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핀 마이크를 영원히 사용하지 않을 거냐? 이제 내가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녹음기가 타스캠 녹음기입니다. 여러분, 타스캠 녹음기. 보이시죠? 이 녹음기가 타스캠 녹음기인데, 이 타스캠이란 브랜드가 어떤 회사 브랜드냐면은, 이 티악이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 과거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그렇고, 티악이라는 그 오디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오디오를 만들던 회사에서 타스캠이란 그 브랜드로
브랜드로 녹음기를 만드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 오디오를 제조하던 회사가 만든 그 녹음기라 상당히 그 음질이 우수합니다. 그 상당히 녹음되는 음질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걸 한동안 이걸 사용을 안 하고 핀 마이크를 사용했냐면은 이거는 들고서 계속 한쪽 손으로 들고서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자유롭게 사용을 못하죠.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아주 녹음되는 음질은 우수합니다. 잡음도 없고요. 근데 그래서 이 핀 마이크를 이렇게 꼽고 양쪽 손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핀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 스마트폰에다 핀 마이크를 꼽으니까 역시 그것도 음질이 안 좋아. 그래서 그 사운드 인터페이스를 구입해가지고 이 사운드 인터페이스에다가 핀 마이크를 연결하면 좀 음질이 좋아질까 생각해가지고 이걸 구입해가지고 이거 뭐 가격도 비싸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구입해가지고 여기다 연결해서 해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세한 잡음이 나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핀 마이크를 정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단자가 없습니다. 단자가 이게 좀 저렴한 녹음기라 그래요. 단자가 없어서 그냥 3.5mm 잭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전자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3.5파이짜리 그 잭이 있거든요. 그 잭을 꽂는 그 단자는 있습니다. 거기다 꽂아서 이 녹음을 해보니까 평소에 그냥 들고선 녹음을 하면 아주 음질이 좋게 녹음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핀 마이크를 꽂아서 녹음을 하면 음질이 안 좋습니다. 그 이거 XLR 단자인데 이 XLR 단자 마이크를 끼울 수 있는 단자가 없어요. 요건 저 가격이 이 저렴한 녹음기라. 그래서 요번에 또이 녹음기를 구입했는데요. 원래는 내가 이 돈도 함부로 쓸수 없는 입장인데 내가 원래 그좀 비난한 사람이라 그래도 또 무리를 해서 구입한 게 타스캠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상표에 타스캠 녹음기를 구입했는데 이것보다는 좀 상위 버전이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거는 XLR 단자. 그 녹음기는 XLR 단자가 있어요. 이 타스캠 녹음기에 XLR 단자가 있다는 겁니다. XLR 단자가 어떤 거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바로, 여러분, 요게 바로 XLR 단자입니다. 요런 XLR 단자가 녹음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채널 동시 녹음이 되는 그런 녹음기를 구입했거든요. 타스캠 녹음기를. 아마 이제 수요일 날쯤 내가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용하는 타스캠 녹음기보다 월등한 버전이죠. XLR 그핀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단자까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핀 마이크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 사운드 인터페이스에다 핀 마이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타스캠 4채널 녹음기에다가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이제 유튜브를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월등히 비싼 그 타스캠 녹음기에다가 핀 마이크를 연결한다 그거죠. 그거는 이건보다 월등한 그 버전이기 때문에 XLR 단자 핀 마이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아니, 4채널을 지원한다니까. 4채널을 지원하는 녹음기라니까. 그러니까 4채널이라는 건 뭡니까? 우선 XLR 단자 마이크를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 그 외에도 또, 그러니까 4채널 동시 녹음이라는 건, 4개의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동시에 녹음되는 녹음기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4채널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월등한 버전이죠. 그래서 타스캠 녹음기를, 이것보다 월등한 녹음기, 타스캠 녹음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녹음기에는 XLR 그 단자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핀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핀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핀 마이크를 사용하는 중간에도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쓸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간혹 가다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음질이 우수하게 녹음이 됩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사용해 봤지만 이 타스캠 녹음기처럼 음질이 우수하게 녹음되는 게 없어요. 아까도 했지만 뭐 사운드 인터페이스 뭐저 스마트폰에다가 핀 마이크도 연결해보고 별의별 짓다 해봤는데 이 타스캠 녹음기만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그 타스캠 이거보다 상위 버전의 타스캠 녹음기에다가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계속 유튜브를 하겠다. 이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유튜브도 언론이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